안녕하세요. 저는 펄 드럼 아티스트 최기웅입니다.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드럼 사운드는 락이라든지 뭐 재즈라든지 퓨전한 요소들, 다양함을 표현해낼 수 있는 사운드를 제일 좋아해요. 뭔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기보다는 울림도 너무 막 많지는 않고 음압도 막 너무 크거나 아니면 너무 작거나 이러기보다는 폭넓게 좀 어우를 수 있는, 그래서 녹음하거나 나중에 이제 라이브 실제 연주를 했을 때 뒤에 엔지니어가 어떻게 조절해주고 이런 거에 따라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건 한 1년 정도 전, 그때 냄쇼 영상들이나 그리고 각종 이제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게 됐어요. 거기서 연주되는 이제 영상이나 사운드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가장 좋아하는 드럼셋은 마스터웍스고, 근데 저처럼 마스터웍스 하나하나 커스텀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닉 셀렉트 모델이 있었는데, 나무 조합이나 이런 것들에 해서 마스터웍스에서 조금 좀 정리해서 나온 세트들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소닉 셀렉트 스튜디오에 반응이 제일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펄드럼 쪽에서 그거를 아예 양산형으로 해서 만드는 라인업이 마스터즈 메이플 검이라는 얘기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이거 꼭 써야겠다 하는 생각에 그래서 주문하게 됐고, 연습도 굉장히 정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유학생활 할 때도 못 이룬 꿈이긴 한데, 그 내쉬빌에서 좀 어떻게 뮤지션으로 성공해보는 게 제 개인적인 소원이었습니다, 그때. 왜냐면 이제 그 내쉬빌 쪽에 있는 이제 드러머들이 만들어내는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나온 앨범들이나 이런 음악들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 드럼을 연주하고 있으면 내쉬빌 쪽에 이제 활동하시는 드러머들이 흔히 좋아하는 만들어낸 사운드가 여기서 납니다, 이게. 적당한 여음과 이 탐 울림 컨트롤된, 정제된 그런 메이플 사운드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게 되게 제 기분을 좋게 해서 이 드럼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MMG는 이제 마스터즈 메이플 검, 검이니까 이제 고무죠. 메이플의 안쪽에 이제 두 겹 고무나무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메이플 2 가지고 있는 밝은 울림이 이게 있고, 안쪽에 있는 두 겹의 고무나무가 이걸 되게 모아준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나요. 그래서 연주를 하게 될 때 소리가 좀 날아가거나 이런 느낌 아니고 굉장히 집중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게 사실 메이플 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드럼을 받고 몇 달 동안 연습도 당연히 많이 하고 레슨도 하고 이 작업실에서 이제 녹음해서 이제 보내드리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들 달라진 걸 느끼세요. 작업물 받아보는 엔지니어 형님이 한번 얘기해서 너 여기 뭐 컴프레서 같은 거 걸었니? 그래서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안 걸었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정리되어 있는 사운드가 좀 이제 최종적으로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작업하시는 분도 좀 작업하기 편하다고 하시고, 얼마 전에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이제 이 드럼 셋으로 영상도 촬영하고 연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 엔지니어 분들이나 이제 다른 드럼 연주자분도 리얼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이킹된 소리 같다고 다들. 되게 울리는 공연장에서도 정리된 사운드가 나오니까 다들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연습하고 있을 때도 기분이 다르죠. 좋은 드럼이니까.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에서 마스터즈 메이플 검 검색해보시고 이제 연주 영상이나 샘플 영상 같은 거 좀 보시면 K-질전 스윗하고 같이 연주한 영상이 몇 개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심벌과 드럼셋의 조합이 좋다고 느끼시는 거겠죠. 저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악기들을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K-스윗이 그런 심벌이에요. 이게 너무 강하지도 않고 소리도 좀 어느 정도 부드러운 편이고, 이름처럼. 그리고 라이드 심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데피니션이 적당히 나오고, 그냥 K-커스텀처럼 너무 또렷하거나 콘스탄티노블처럼 좀 재즈 표현하기 좋은 푸식푸식 이러지 않고 딱 그 중간선이 좀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크래쉬 사운드도 좀 내주고, 하이햇도 약간 비슷한 성향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심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드럼 셋하고 궁합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사용해본 느낌으로 이름에 걸맞게 그냥 스튜디오 드럼으로 되게 최적인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이 정도 드럼 셋이 있으면 락 녹음이 됐든 팝 녹음이 됐든 재즈 녹음이 됐든 딱 원하는 사운드를 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엔지니어 분들이나 그 스튜디오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드럼 셋 구비해야 되시면 이 드럼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오는 드러머들마다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 펄 드럼이 벌써 75년이나 됐네요. 굉장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펄드럼에 대한 기억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락밴드 토토를 굉장히 좋아해서, 특히 거기 드러머 제프 카로가 이제 언제나 드럼 플레이에 있어서 롤모델이거든요. 레슨 비디오도 정말 문자 그대로 늘어날 때까지 많이 봤고, 레슨 비디오 볼 때마다 나왔던 그 펄드럼 사운드를 보면서 야 정말 드럼 소리 너무 좋다 라고 느끼면서 이제 자라왔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계속 인기를 가지고 좋은 모델도 계속 만들어내고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마스터즈 메이플 컴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